때는 좀 아쉬웠고, 나머지 그래도 위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잘 그게 잘 넘어간 게 주님의 예수셨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번에 좀 아시안 게임 브레이크 때 좀 쉬는 게, 쉬면서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준비를 한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뭐 이래부터 되게 좋긴 했는데 실적은 한게좀 아쉬웠고, 아무튼 어제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좋았던 것 같아요. 변화구도 좋았고, 직구도 괜찮았고 하긴 했는데, 아무튼 뭐 감독님이나 뭐 스포츠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무조건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. 6회 때 최고 베스트를 던진 것 같아요. 144 끝까지 나왔네요. 어차피 마지막 이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여기만 잘 넘어가자라는 마음으로 던졌던 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. 이게 뭐 한다고 되나요? 뭐 삼진 잡고 싶어서 세게 던지는 거고. 뭐 그런 힘의 완급은 뭐 저절로 안 하는데, 일단 맞춰 잡으려고 해요. 코스를 좀 아끼려고 초보 2구부터 맞춰 잡으려고는 하는데, 이제 그게 이제 또 풀포인트가 유리해지거나 그러면 또 삼진 욕심이 나잖아요. 그럴 때는 이제 또 드링도 던지고. 나는 아니 삼진을 잡게 되면 투구수가 많아져요. 차라리 초구 2구 좀 건드려줘서 죽기를 바라는데, 그래서 이 초구부터 선구 들어가는데 잘안 치더라고요. 아무튼 뭐 선발 전향하면서 첫 개인적인 목표가 이제 투구수 100개, 투구수 100개 이닝 클릭이었는데 어제 한꺼번에 달성해서 저도 좋고 팀에 도움이 된것 같고, 이제 뭐한 경기 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제 뭐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. 많이 답답했죠. 그때 뭐 진짜 뭐 3이닝만 던지면 힘 빠져갖고 공이 가다가 또 떨어지더라고요.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보완하려고 제가 이번 브레이크 기간에 체력적으로 많이 뛰고 했던 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5위 가야죠, 5위. 일단 5위 끊어서 뭐 办公室 시리즈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. 아무튼 플레이오프 나가서 그때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